이번에는 전에 한번 전 봤던 정몽규 축구 대표. 아 회장인가 그 양반. 아 축구 대표가 아니고 축구 협회 회장이죠. 협회 회장. 어. 네. 정몽규. 대한 축구 협회 회장.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때 당시에 이강인하고 손흥민. 몰라 이강인 손흥민은 모르겠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무튼 이 사람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축구협회 회장한다고 했잖아. 맞아요. 그때 그 사건을 인해서 이분의 점을 봤다가 이분이 사퇴를 안 할 거다 계속 할 거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까지도 하고 계세요. 잘하고 계시잖아. 고집.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지금 논란도 많은데 홍명보 감독하고 운명을 같이 하지 않을까? 손잡고? 이분이 악수를 두신 거지. 홍명보라는 악수를. 그리고 그의 책임은 절대적인 게 뭐 여러 위원들, 축구 관계자들도 있겠지만 대표 감독 선임은 그 회장이 갖고 있는 거고 내가 그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홍명보 대표, 아니 그 대표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 일단 감독직을 수행할 거라고 했잖아. 근데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도중에 하다가 마르실 건데 아마 그 홍명보 감독이 그만둘 때 그 지금 저기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준과 그 양반도 아마 홍명보 대표 저기 감독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할 것 같아. 그거에 책임을 제대로 자기도 지겠지. 요번에는 밀고 나갈 것 같아. 연임 안 할 것 같죠? 아무튼 홍 감독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하지 않을까 싶어. 다 돼간다 거기도.